네 오늘은 쩔쩔매는 대적 당당한 성도 쩔쩔매는 대적 당당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는 이렇게 큰 나라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성읍 국가들이 한 31개쯤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국가 같은 거죠 그래서 각각 성읍 하나에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군사도 있는 아마 그런 형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작은 성급 국가 그러면 아이성 같은데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2,000명 정도 그러니까 여리고는 한1 0 배쯤 된다고 얘기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만 1만 명에서 한 20만 명 사이. 지금도 그 여리고 성을 발굴해 보면은 한만평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 사이의 거리가 한 4.5m. 얼마나 성벽이 두꺼운지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높고 경고해서 철옹성 같다. 그리고, 여리고의 그 유적들을 보면은, 최초의 도시가 한 B.C. 8000년 정도에 처음 세워진 흔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 그 제일 강력한, 가난에서 제일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싸움, 그게 여우수와 6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일상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마귀와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리고 일수 있고 세상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리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내 자신이 여리고 일수 있죠. 내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모든 싸움을 할때 우리 여리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런 접근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우리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략. 우리 세 가지 차원에서 일 절부터 육 절, 칠 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 6장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요단이 갈라지게 되었다. 이 요단이 갈라져 가지고 물길이 막 거꾸로 소구초 올라갔는데 30km가 올라갔다 그랬죠. 지금의 팔당댐 정도. 우리 토요일날도 NC 마구타에서 팔당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내가 지도상으로 이거 재보니까 30km가는데 어떻게 왕복으로 110km가 나오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튼간에 <laughs> 분명히 뻥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예, 뭐 그렇게 꾸불꾸불 하니까 뭐좀더갈수 있죠. 한 80km 정도는 됐겠죠. 예, 왕복 예, 그 정도. 그러니까 30km를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팔당 정도까지 이게 물이 막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봤다고요. 와 대단하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다.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겁이 덜컹 나고요. 그러니까 전투 의지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면요. 대적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심 뭐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맵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간은 좀 이렇게 모자른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사라가 예쁘게 생겼는지 이렇게 빼앗으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창세기 20장 8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힘이 두려워하였더라. 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손도 못 대죠.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야곱의 아들들 이번삼번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자기 그 어, 여동생이 뭐 욕을 보였다. 그래가지고 하모리 아들 세 개, 그 일가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바보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인도 증 갔다고 합시다. 인도 증 가가지고 수틀냈다고 한 마을인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럼 인도에서 는살수 있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뭐그 동방에 있는 뭐 코리아에서 온 녀석들이 뭐 우리를 죽였어?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런 상황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생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베데레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를 내가 처음에 올때이베레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추격을 못 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크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당당하고 적들은 쩔쩔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던 뭐 감옥에 있던 그 안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두려워하죠.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죠. 꼼짝 못 하잖아요. 저는 우리 홍대세계에도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주변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7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여기 위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위험이 fear예요, fear.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I will send my fear ahead of you. 너희들 앞에 뭘 준다고요? I will send fear, my fear. 나의 두려움을 준대요, 나의 두려움. 내 두려움을 보내줘가지고, 모든 대적으로 하여금 다 물리치고 도망하게 만들어버린답니다. 이게 추력이 23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 그래서 우리가 대적과 싸우게 싸울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앞서가는 사람, 그 사람 누구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속된 발로고 완전 쫄았다는 거죠. 완전히 쩔쩔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실현이죠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희가 그죠? 너희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너 건들면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쟁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내가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I will send my fear ahead of you. 네 앞에 나의 두려움을 둘 것이다. 나의 두려움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너희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넘겨준대요. 하나님이 넘겨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5장 마지막에 보니까 여우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 앞서 먼저 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리는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For victory가 아니에요. 그죠? From victory. 승리로 붙어나가는 싸움이에요. 우리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For Victory가 아니라 From Victory, 그죠? 이 승리로 붙어 나가는 거, 야 이기고 나가 이기고 이미 이겨놓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보장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로, 그죠? 기도로 그 약속 붙들고 승리를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싸우고 싸워봐, 싸워봐서 뭐 이길지 질지 승률이 승패가 뭐 반반이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언제까지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승리로 붙어요. From victory, for victory가 아니라구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승리로 붙어 나가는 거예요. 승리로 붙어 이미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갯소마네 동산에서 뭐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 나가시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약속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리보스 4장 13절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뭐예요? 내게 승리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지라 내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일라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승리로 붙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용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걱정할 것 하나도 없죠. 음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즘에는 뭐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와 가지고 뭐 수표 잘안 쓰는데 옛날에 그뭐 10만원짜리나 뭐, 10만 뭐 100만원짜리 수표 받으면은 그 뒤에 이서 있죠. 이서. 이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서해서 은행 갖다주면 현찰로도 주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뭐 이렇게 잔돈으로만 사는 인생인가요? 이서하면 뒤에 이렇게 전화번호나 뭐 이렇게 쓰면은 돈 주잖아요. 현찰로. 그런 거안닙니까 여행자 수표 같은 것도 그리잖아요. 그 갖다주면은 캐시로 줘요. 돈을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표를 준 거예요. 수표, 수표준 건데, 그죠?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이렇게 맡기면 현찰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는 수표를 줬다고요. 내 이름 써가지고 이사해버리고 그거를 주장하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도만큼 쉬운 싸움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 그저 뒤에 이사만 하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되는데,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그, 그러니까 어려면 돈이 하나도 없으나,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음 대화는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내가 이긴 수표. 내가 이길 수 있는, 돈 현찰로 바꿀 수 있는 수표를 내가 내게 주느라. 그, 받아다가, 갖다 이소에서 내기만 하면 현찰 오잖아요. 그것도 못 해요,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기만 하면 승리하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게을러서 못 해요, 그것도. 그것도 믿음이 없어 못한다고 후회하죠. 우리가 마귀가 뭐 대단하다. 뭐 마귀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그러면서 자꾸 걱정하고 있는데, 누가 보건 10장 19절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의 이대로 하면 돼요. 내가 너에게 뱅과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줄지도 모르니 그랬어요. 주었으니 줄까 말까 하노라 그랬어요.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없을지도 몰라 그랬어요. 없으리니 그랬잖아. 요 없으리니. 만약에 우리가 막한 마귀와 싸워서 뱅가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항의해야 돼, 항의. 예수님,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왜죽었다 그러는데 왜안 줘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통 없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지요?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역사상 누가 보 10장 19절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이 말씀이 엉터리야. 그렇게 간증하는 책 봤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내거잖아 내게 주어진 수표 아니에요. 마귀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요. 뱅과 정가를 밟으며, 그제 모든 능력을 다제할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주장하면. 우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로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로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승리하십시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다 수표를 현찰로 바꿔가지고, 현찰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 승리의 현찰을 들고 다니는 우리 승리의 백성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전략이야. 3절부터 7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셋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에뭐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 째에 일곱 번, 그리고 제사장이 일곱 명의 제사장이 일곱 양각나팔을 붕 불면은 큰 소리 지르라. 그럼 무너진다. 그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대로 순종해서 진짜 무너지잖아요. 그대기 참이 전략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게 사실 얼핏 들으면 좀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까? 안 우스워요? 여러분 이게 하나만 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벌써 르비디에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승리의 경험이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실 그렇게 약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뭐 이렇게 오합지절도 아니에요. 그래도 꽤 훈련받았어요. 꽤 승리했던 전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갈랐던 기적의 군대예요. 사기 충천하죠. 지금 사기 충천 어떤 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전략이라 그러면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무기를 점검하라. 돌격대를 파견하라. 성벽을 넘어서 성문을 열라. 뭐, 그런 거 맨날 하잖아요. 사극 안 봐요. 사극 보면 이렇게 누가 맨날 이렇게 줌딱 던져서 올라가서 성문 열고 그러잖아요. 와, 그리고 전투 준비하라. 공성 무기 준비하라. 뭐, 이렇게 돌멩이 쳐가지고 딱 넣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뭐, 토성을 쌓아라. 뭐, 이래야 될거 아니야. 이래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죠. 앞에 반 정도. 그래, 가운데 언약계 메고. 그 다음에 양강막 나팔 부는 일곱 명이 제자장. 뒤에 또반 정도의 군사가 있고. 돌래요, 돌래. 그때 무슨 강강수걸래요? 그 돌래요. 진짜 머리 돌겠죠. 이걸 전략이라고 말하십니까? 이걸 전술이라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법도 한데 항의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이 소리, 저 소리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래요? 방골 기질들이 있어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나쁜 게 뭐냐면, 방골 기질이에요. 팜들에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납득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자녀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만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한다고. 신명기 28장, 그게 축복의 장 아니에요. 그죠? 신명기 28장 1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우리 홍대세계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 우리 그 다음 세대들, 세계 모든 민족이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 이거 믿어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 순종하기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앞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래요 하나님 약속이에 약속 되나 안 되나 봐요 되나 안 되나 한 10년 지나보세요 20년 지나보세요 이 아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막 나올 거예요 여기저기서 왜?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순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수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나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자급한 수준의 순종이고 대부분 수준 높은 순종은 대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고 따르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뭐 이게 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육받은 게 그,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별히 헬라의 영향,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아침부터 좀 머리 아프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인식론 아니야? 인식론? 인식론이 뭐예요? 인식론이라는 게.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인식론이에요. 어떻게 저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죠? 이게 이성론이냐, 뭐 경험론이냐,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이이 그렇죠?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 진리를 어떻게 내가 인식할 수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인식론이라고 핵심이 인식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 교회에 헬라가 들어왔어. 헬라가.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뭐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하면 말씀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그게 질문이에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는 게 헬라고 어떻게 하면 이걸 순종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게 유대식이라고요. 해 그럼 교회는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믿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그게 교회였어요. 그럴 때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 헬라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 로마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진리냐, 아니냐?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그 싸움 버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강하다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태인들의 일차적인 싸움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그 싸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하고 적용해서 저만큼 가있을 때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딴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맞니? 틀리니? 그 싸움 벌이고 있다고.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자, 우리 홍대 세교회가 헬라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헬라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2절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우리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축구만 했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명확한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순종 안하면 교회도 성령의 역사 없다고. 헬라식이 헬라식. 헬라식이 뭐예요? 밤낮 모여서 회의하고 뭐 쪼개고 나누고 조직하고. 교회가 헬라예요 지금. 어디 그리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뭐 도대체 교회 모임 회의가 이제 기도하는 기도회가 돼야 되는데, 아고라가 돼버렸어요. 아고라가 토론장이 돼버리고, 누가 하나님 말씀하니 토론하래요.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하라 그랬지. 지금 교회 헬라 현상, 이게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타락화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우리 삶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략은 선포된 것에 순종이라고요.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수. 이따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우랑 똑똑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뭐가 하나 없었어요? 순종이 없어서, 순종이. 그래서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 지 멋대로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화를 버럭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대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당신이 지금 번제 드리고 스스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걸 잘랐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제 제사 원했냐고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선언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의 우위성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여러분 순종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 없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스펙이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 이상 못 됩니다. 교회가 사울까지 키우면 뭐할 거예요, 그거. 왕은 될지 모르지만 버림받은 왕 아니에요. 교회는 사울 키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윗 같은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거 그때 능력 역사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습관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법된 법한 성도들이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도 안 들으러 집에 가려 그러다가 목사한테 다 걸렸어요. 예배드리고 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순종. 그리고 예배 드렸다가 어저께 얼떨결에 은혜 받고 간 사람 있어요. 그게 순종이 순종. 그게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새벽에 깨려 그러다가도 뭐더 잘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 카톡 받고 아 그래도 나가야지. 그리고 나와서 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 양요한 차이 같지 그게 능력이라 그게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격려라 그러면 나는 듣는 순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버릇이 돼야 돼. 그순종이 습관이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승리가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일주일에 이제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죠? 또 우리 앞에 이루어야 될 전쟁들이 있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위엄 여러분과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엄이 내 앞서 가게 해 주십시오. I will send my fear ahead of you. 네 앞에 나의 두려움을 보내겠다.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가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대의 승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전략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승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신샤인 용대국를축한합니다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한국에에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서서 안수기도 하는 시간 한국에서 한국에서 다국에에기도하에습니다